일본 뮤지션 각트가 오는 14일 서울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개성 있는 외모와 노래, 그리고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유명한 각트. 이들의 음악과 정신 세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곱상한 외모에서 풍기는 비범한 카리스마. 김치를 좋아한다는 친한 파적 일본 가수. 열정적이고 강렬한 무대의 퍼포먼스. 그래서 각트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음악과 정신세계는 공연 현장에서만 발산되며 그의 말을 통해 그 독특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거칠 것 없는 발언과 폭발적이고 과격한 공연, 비정상과 천재의 면모를 모두 보여주는 매력적인 남성 각트가 오는 14일 첫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볼거리와 강렬한 음악 탓에 비주얼 록가수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각트에게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 그가 뿜어내는 환상적이고 묘한 이미지는 때론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카트는 지난 99년 솔로 데뷔 이후 9장의 정규앨범, 2장의 싱글 컬렉션, 1장의 한국어 정규앨범, 23장의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의 앨범은 매번 신선하고 충격적인 음악으로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카트는 도쿄 돔 공연을 통해 일본 최고의 뮤지션 중 한 명으로 인식됐으며 그 후 첫 공연을 한국에서 가집니다. 공연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카트. 실제로 그는 일본 투어에서 탈진하거나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카트.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이번 내한 공연에도 그와 함께 온 스태프들이 모두 방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발매된 디아블로 앨범의 이름을 따 이번 내한 공연은 라이브 투어 2006 디아블로로 불리며 공연 내용은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각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늘 14일 각태 공연이 그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